물이 묻었을 때 볼이 멀리 가냐 안 가냐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56도. 지금 이 샌드 웨지는 비거리가 80m 정도 가는데요. 지금 볼이 날아간 거리는 제가 여기서 확인했을 땐 80m 정도가 나갔습니다. 아침에 새벽 이슬을 맞고 물이 묻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물이 흥건히 그루브에 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아까는 랜딩되는 게 보였는데요. 지금 상황은 랜딩되는 게 보이질 않았어요. 정말 비거리가 좀 더 5m에서 한 10m 정도 더 멀리 갔습니다. 우천시나 우천 후에 물이 좀 고여있고 물기가 좀 많았을 때 또는 새벽 라운드 때 웨지샷, 아이언샷을 치셨을 때 비거리가 갑자기 멀리 갈 수 있거든요. 이럴 때는 볼을 칠 때 백스핀이 먹질 않기 때문에 볼에 오버스핀이 먹어서 더 멀리 가고요. 그린에 떨어졌을 때 또한 오버되는 그린이 튕겨서 나가는 현상이 생기니까요.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. 물이 묻었을 때 비거리가 갑자기 멀리 갈 수 있거든요. 항상 클럽을 닦고 치신다면 여러분이 웨지샷의 비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.